그쪽으로 이렇게 모여. 옹기종기 이렇게. 근데 이렇게 한 명 이렇게 하더니 누구? 우리 이렇게 했다니까. 아니 온 줄 아예 몰랐다는 건 아니고, 근데 어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. 여기 혹시 웨이보 팬 있나요? 너무 개발라가지고 차라리 준결승전이 결승전적이었으면 좀 재밌었을 것 같아. 진짜 구라가 아니라 딱 1세트 처음 10분만 긴장했어. 진짜로 2세트 때 좀 졸았어. 2승하고 나서 웨이보 응원해야 하나 고민하고. 나도 아니 3세트 때 웨이보를 좀 응원해볼까. 이대로 끝나면은 좀 그러니까 웨이보를 응원해서 좀 2대1이라도 아예 더 웃긴 점. 직관했다가 내가 좀 늦게 나왔거든? 끝까지는 안 보고 저 MVP 선정이랑 뭐 인터뷰까지 다 보고. 같이 본 거는 일단 정재호 형이랑 같이 봤고, 그 다음 이제 신민규, 김지영, 마트 시그널 친구들이 있었고, 저 피식대학의 정재형, 재영이 형 만나가지고 뭐 얘기 한 20분 하고, 뭐 그 강만식님 만나가지고 나 보더니 오 김이 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유 저도 팬입니다 하니까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저 모르시잖아요 막 그래. 저 알아요 강만식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? 쟤 왜 저러냐 저 사람. 진짜 이랬어. 거기가 좀 시끄럽잖아. 저기요 저 너무 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긴 좀 멀어. 나랑 한 두 줄 정도 앞에 있었어가지고. 그리고 또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반가울 건 아니니까 아무튼간에 인사하고 그랬지.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앞쪽에 그 지수님이 앉으신 거야. 장지수 말고 러블리즈 지수님 계셔가지고 그 지수님이랑은 나 예전에 한번 봤었거든.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거기서 같이 보고 치킨도 같이 먹고 그랬지. 재호 형이 되게 리액션이 좋아. 완전 인싸 그 자체야. 진짜 돈도 많고 자기 집에서 맨날 파티 열고 막 이런 그런 형이잖아. 그 형은 구라가 아니고 아 오늘 T1 선수들 너무 고생했다 우리 집 초대해서 한번 식사 대접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야. 당연히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. 그래서 나 T1 선수들 알아? 아니 모르지 뭐 친해질 수 있잖아. 친해지면은 뭐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하면 되지 이런 느낌이야. 진짜 그래가지고 재호 형이랑 한참 보다가 막 끝나고 로라로 가야겠다고 지금 재호 형이랑 나랑 뭐 민규 5명 모아가지고 저 하자. 지수님 티 어디냐니까 골딱이래. 그래 내가 죄송하지만 골딱이랑은 제가 그 겸상을 안 하니까 저 치킨 먹던 거 좀 덜어가줄 수 있냐고 막 그런 거 얘기하고 막 재호 형이 옆에서 막 분석을 해줘. 뭐 예를 들면 마우카이 궁이 맞았으면 위험할 수 있었는데 뭐 리신이 잘 뭐 피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. 알고 봤더니 재호 형 브론즈야. 계열 받아가지고 내가 형 티 어디세요? 그러니까 나 브론즈. 그래서 내가 죄송한데 형 수들하셨어요? 일단 뭐 너무 재밌었지.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랬어. 아니 너무 원사이드 게임이었어가지고. 근데 그건 있어.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. 아니 뭐 노래 들으려면 유튜브 뮤직 들어가면은 다 노래 나오는데. 아니 물론 이제 나도 뭐 허용별 콘서트나 이런 데 가면서 아 직관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얘기 했었는데, 게임은 난 특히나 더 나는 보는 거보다 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T1 경기 볼 시간에 나는 게임 한 판 더 돌린다 롤. 마인드가 약간 그랬거든. 뭐 요번에 가고 진짜 확실히 깨달았지. 완전 달라. 존나 재밌고 롤드컵 그 경기장 그 현장감 지리고 연출이 존나 좋아가지고 나 또 그런데 처음 가보니까 더 그런 것 같더라고. 처음에 이제 뉴진스 온다 그래가지고 아 나는 이제 막 딜토나 막 뭐 오마이갓이나 뭐 하이퍼보이 이런 거 부를 줄 알고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일단 이런 말 하면 좋은데 옷부터 좀 마음에 안 들어. 아니 물론 당연히 그 롤드컵에 맞는 약간 그런 거를 하겠지만 나는 약간 좀 토끼 막 이런 거 하고 와가지고 막 오마이갓 이거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한 약간 여전사 옷 타막에서 약간 보호색 뛸 만한 옷들 입고 나와가지고 어라? 하면서 이제 그 전에 어떤 분들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드레이븐 됐다가 카밀 됐다가 화면이 딱 끝나고 나서 창원을 이동하는데 무대에서 현실로 나와가지고 팡 해서 약간 그 연출이 좀 좋았거든. 원래는 실제로는 지금 현실에서 그 차원 타고 그 무대로 온 게 아니라 무대 밑에서 이렇게 숨어 있었겠지. 숨어 있다가 타이밍 맞춰가지고 자 저쪽에서 이제 무대 감독님이 이제 자 3, 2, 1, 런치 하면서 발사 팡 해가지고 탁 Let us never die 그러면서 시작하더라고. 되게 연출이 좋았어. 물론 현실에서는 무대 뒤 밑에 숨어 있었겠지만
싸게 했더라고.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 이제 무대 하나씩 시작돼가지고 이제 백현님 나와가지고 막 이제 랩하고 뭐 이름 모를 외국인 분들도 같이 막 부르더라고. 되게 친해 보여. 해가지고 막 부르는데 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백현님이랑 그 외국인 그 가수분들이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딱딱딱딱 빠바방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어중이떠중이 춤을 춰.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옆에 보니까 VR로 고부차력들 나와가지고 춤추고 있더라고. 나 몰랐어 그걸. 아니 이게 실제로 봤을 때는 그 캐릭터들 그 고무차력들 자리를 비워놔야 될 거 아니야. 겹치면 안 되잖아. 가수들이 나와서 춤추는데 묘하게 약간 멀리 떨어져서 노래를 부르길래 아 아직은 조금 나라간의 그 규합이 아직 안 됐나? 연습기간 좀 짧았나? 알고 봤더니 가운데서 고무차력들 나와가지고 꽉 막 이러고 있더라고. 나는 이제 거기 간 김에 그 실제를 봐야지 이거 보고 볼 거면 집에서 봤지. 그래서 이것만 보고 있었거든. 보니까 그걸로 봐야 돼. 아이씨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걸로 봤어. 심지어 이즈리얼 궁도슴 몰라 못 봤어 그건. 한참 그거 보다가 뭔가 이상해. 그리고 옆에 막 재호 형은 와 하면서 막 신나해. 알고 봤더니 고문찰 때 나왔을 때 호응해 준 거였어. 그 관심 없는데 하도 인싸라 일단 뭐든 나오면은 축하를 해 그 형은. 그때부터 보니까 이제 알겠어 이제 왜 저랬는지. 그래서 그거 끝나고 이제 뉴진스도 나와가지고 하는데 나는 뉴진스 보러 왔는데 뉴진스 병풍 세워두고 고무차력들 가운데서 춤추는 거 개열받아. 야 뉴진스 잘 나오지도 않았어. 아 진짜 그 구라가 아니라 집중 안 하고 있다는데 뉴진스 안 온 줄 알았을걸? 롤드컵인데 뉴진스가 왜 주인공이냐. 아니 맞는데 우리는 그거 뉴진스 보러 간 건데. 아, 끝났어서 야 이제 오마이갓도 부르겠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불러. 집에 가. 롤드컵에서 OMG를 왜 부르냐. 아, 하나 불러줄 수 있잖아. 이거 데이트곡인데. 아니 그리고 좀 무대를 좀 제대로 하고 갔으면 몰라. 그 뒤에 서 있고 카메라도 방한이, 혜린이, 누구 거시기 이렇게 찍는 게 아니야. 슬쓱 지나가. 오퀸이 왜 나오냐. 거기에 혜린이라고 있어요. 제가 그래서 이름을 알아요. 두 명밖에 몰라 근데. 내 동생은 혜린이고 거기는 혜린이야. 아니 일단 제우스가 너무 잘했고 웨이보 누군진 모르겠는데 한 분 끝나고 표정 엄청 안 좋던데. 그 엄청 오래되신 분 샤오님인데 샤오도 10년 만에 결승 온 건데 엄청 오래된 올드 프로게이머인데 요번이 이제 약간 좀 마지막 느낌이 좀 강했지. 근데 약간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우리 뭐 롤 팬들은 알지만 T1 이제 페이커 선수도 뭐 마지막이랄 건 없는데 약간 마지막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요번에 못하면 어떡하지?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너무 차이가 나버려가지고 대상혁 진짜 대단한 게 부상 복귀하고도 폼이 안 죽음. 아니 오히려 폼이 오른 것 같아. 그 첫 라운드 땐가 페이커가 퍼블을 따였어. 제일 처음 죽었단 말이야 페이커가. 그때 존나 개가뿐싸 돼가지고 딱 내가 말했잖아. 처음 10분 좀 긴장하고 나머지는 그냥 좋았다고. 1세트 초반에 딱 퍼블 따이고 나서 이거 X됐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쉽게 이겼죠. 뭐 쉬운 건 없겠지만 내용이야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감히 우리 프로게이머 우리 T1 분들 뭐 다음에도 또 우승할 거기 때문에 담원이나 뭐 젠지도 우승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프로게이머 분들이 좀 약간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한 4월 말쯤 해가지고 다 같이 뭐 영국이나 그 저기 쪽으로 전지훈련을 한번 좀 갔으면 좋겠어. 약간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다 좋았어. 너무 잘했는데 트로피 드는 게 좀 맛이 없더라. 아 이게 뭔지 알죠? 축구 보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. 이제 트로피를 한번 들어 올려야 돼.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대표 선수가 T1에서 뭐 페이커 선수겠죠? 딱 와가지고 고개 숙여서 이렇게 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해야 이제 우와 이게 대야 뭔지 알아 몰라. 솔직히 말해. 이거 빼고 다 완벽했거든? 그쪽으로 이렇게 모여. 옹기종기 이렇게. 이렇게 한 명 이렇게 가더니 누구? 우리 이렇게 했다니까. 진짜 구라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우리 e스포츠 선수분들이 이런 말 하면 좀 주제가 넘지만 트로피 드는 거 좀 그 배우러 전지훈련을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결승이 너무 쉬워서 선수들도 실감이 잘 안 났대. 그런 거 같았어. 좀 울음이 많은 선수들이 있거든. 뭐 캐리아 선수라던가 이런 분들은 감정 표현이 확실한 사람들인데 그냥 엥? 끝났다. 이제부터가 이제 본론인데 이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다 봐서 알잖아요. 나는 이제 딱 트로피 세레모니만 하고 먼저 갔어요. 사람들 이제 뭐 스트리머 뭐 BJ분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제 어디 뭐 회식 가자 이제 합류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왠지 모르겠는데 쉬고 싶었어.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술을 못 먹으니까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자리 가봤자 또 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집에 딱 가려고 이제 그냥 먼저 나왔어. 내가 그 고척돔 지하주차장에다가 대놨었단 말이야. 근데 거기가 등록된 사람들만 대놨어.
될 수 있었어가지고 난 사전에 등록을 했지. 그래가지고 차 타서 있는데 이제 친구가 오는 길에 밥 먹으러 와라. 한남동 사는 친구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와라 해가지고 얘랑 만나가지고 좀 얘기나 좀 하다가 들어가야겠다.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막 하고 있어서 차 안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저쪽에서 뽀르르 이렇게 하얀 색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뭐라 뭐라 하는데 우리나라 말이 아니야. 핸드폰 하면서 뭐야 하면서 듣다 보는데 보니까 웨이보 카메라를 다 이렇게 막 촬영하고 있고 웨이보 팀이 내 차 앞에서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런 말 없었어요. 너무 초상집이라 사진을 찍을까 하다가 좀 실례될 것 같아서 그냥 웨이보 선수들이다면서 고생하셨어요 사진이라도 찍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찍는 거는 약간 좀 음침해 보이잖아 사람이. 찍을까 하다가 그냥 눈으로 담았지. 내 차 앞에서 한 5분 정도 자기들끼리 뭐 촬영하고 얘기하다가 나 이렇게 차 안에 이렇게 가만히 가서 죄송한데 출발을 해야 돼 비켜줘야 될 것 같은데